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굴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마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뵈서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80번째 시간으로 새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새 용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새 용사가 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새 용사가 됩시다. 우리 새 용사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새 용사 되시고 또 교회의 새 용사 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의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음, 믿음, 믿음. 근데 과연 뭘 믿느냐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잘못 믿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원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고 또 믿음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단순한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또 입술의 고백만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지만 여전히 영생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반응은 두 가지.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믿음의 반응,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고 또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혹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웃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얻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세 명의 용사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왜 이 세 용사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윗을 감동시키는 이 세 명의 용사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쟁 중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던 위치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생각하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아프냐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 함락되어서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냥 애틋한 마음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지금 다윗은 함락당한 자기의 고향에 어떤 애원함을 담아서 어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야 베들레헴 우물 곁에 그 물 참 맛있었는데 참 그 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혼자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말을 누가 들었냐면 세 용사 그 길을 지나가던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단지 고향이 함락되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고향에 있는 우물물이 그립다 이 한마디 혼자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세 용사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한국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한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북쪽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피난 와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 어느 사장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비록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남한에서 파는 이 냉면 말고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었던 아, 그 평양 냉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부하 직원이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북한으로 가서 평양 냉면을 가지고 사장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의 진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근데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아, 우물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 베들레헴, 거기 또 우물물. 그 말을 듣고 새 용사가, 우리 다윗이 우물물 먹고 싶대. 그러고 나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물을 떠갖고 왔어요. 근데 다윗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왜 안 먹었습니까? 왜 안 먹었습니까? 먹고 싶다며. 베들레헴 우물물에 있는 그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며. 그래서 세 명의 용사가 생명 내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 떠왔는데 그 물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이것 단순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새 용사의 피가, 새 용사가 생명 걸고 건져온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르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새 용사가 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 용사 되자고, 우리 교회의 새 용사 되라고.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 명의 용사, 다윗이 그저 스쳐 지나갔었던 그 말 한마디 듣고 생명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물은 그냥 일반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새 용사의 피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 물을 받았었을 때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장님이 아, 평양냉면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에서 파는 냉면 말고 평양에서 파는 냉면, 내가 어렸을 때 즐겨 먹었었던 평양냉면. 근데 진짜 부하 직원이 북한 가서 평양냉면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님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 친구 부사장 시켜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그 친구 부사장 시킬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다라는 것. 다윗은 이 새 용사의 큰 감동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새 용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충성스러운 새 용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또 인사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또 한번 우리 이웃을 감동시키십시다. 시작. 우리 이웃을 감동시키십시다. 그렇다면 이 세 용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세 용사가 다윗의 감동을 줬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용사는 명령보다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라고요? 명령보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용사들을 향하여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 안 했습니다. 사실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 중에 단지 상사가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부하 직원의 생명을 담보로 들어가서 물 떠오게 합니까? 이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주인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냥 생명 내 걸고 물을 떠오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그 충성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이고 왜 은혜일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이 새 용사. 여러분들이 새 용사 되셔야죠. 그러니까 한번 이 새 용사가 말 한마디 했는데 생명 내걸고 물 떠온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다윗을 도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다윗에게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모일 때 그리고 군대를 만들 때 힘센 자, 능력이 있는 자가 모이면 더 좋지요. 힘세고 능력이 있는 자가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함께 다윗을 중심으로 모집된 그 군사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들이 다 모였는데 한 400명가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함께 했었던 다윗의 군사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었어요. 빚진 자들이었어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였어요. 저는 물론 성경에 이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였을 때 분명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물 그 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감히 적진을 향해서 물을 떠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떠올 사람이 없지요. 아니 목숨 걸고 어떻게 적군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 한 병 가져오는 것 이거는 명령이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건 명령도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어찌하든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져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은혜를 베푼 자에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까치도 은혜를 알아요. 까치도 은혜를 아는데 인간은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1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면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아도 1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의 모습에 있기까지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용사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와 우리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대 생명대 걸고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을 할 때에 세 종류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그냥 어떤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좀 청소 좀 하지? 알았어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유, 교회 좀 봉사 좀 하지? 네, 분명히 시켰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예배 끝나면 휴지 춥고, 예배 끝나면 뭐 꿈밥 끝나면 뭐 설거지하러 가고 뒷정리하고 청소 돌리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글쎄 시키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기대하진 않을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도 한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따라가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이 새 용사, 명령보다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새 용사는 주인의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분명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고 나서 그 앞에 아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그 물 아 먹고 싶다 아이고 먹고 싶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 내 고향 베들레헴이 함락당했네. 그 물 참 맛있었는데 아, 그 물을 언제 먹을 수 있으려나
누가 나로 하여금 금을 먹게 해주려나? 그냥 스쳐 지나갔었던 말을 이 새 용사가 들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새 용사만 들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지. 근데 그걸 듣고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듣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귀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지금 다윗이 목마르구나. 여기 물은 있는데 물 한 잔 드시죠. 아유 베들레헴 우물 그물이나 이물이나 다 똑같아요. 가증 나시면 드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그냥 물 한 잔 떠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용사는 그걸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아 우리 다윗이 지금 고향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애틋함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생명대에 걸고 적진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반응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새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어서 단지 그냥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한테 기록되어 있는 건 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 새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자 그러면 믿음에 반응해 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럼 한번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을 감동시켰었던 이 새 용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용사 다윗을 감동시키는 이 새 용사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인에게 드릴 줄 아는 자였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은혜 베푼 자에 대해서 갚을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십시오.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마음 한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아야죠. 오늘 이 세 명의 용사 다윗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작정했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용사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며 주인 기쁘시게 하려고 뭘 내던졌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졌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다라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시력조차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죄악된 길에 서서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죽음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지옥행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지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영생은 여러분들이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을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인간 되셨대요. 여러분 이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분명하게 다윗을 추종하고 있었던 이 세 용사들은 과거 삶 가운데 억울한 자였을 거예요. 소외당한 자였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더불어 살면서 분명 다윗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저 말 한마디 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이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세 용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심판인데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형벌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새 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인사해 봐볼래요? 시작. 우리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생명까지.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헌금에 대한 영역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돈은 제2의 생명이에요. 돈은 제2의 생명이에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돈으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라고,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가 내 은혜를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너가 내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너가 내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100불, 200불 쓰는 거 안 아까워요. 교회 올 때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안 아까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일불 드리는 것도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헌금을 안 한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지더라고요.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주일학교 때의 일인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헌금을 하는데 이 언더우드는 매우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언더우드를 보면서 언더우드 왜 우니? 그랬더니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것이 없어서 제 마음, 제 생명을 바친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이 어렸을 때 이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30불을 주어줬대요. 지금 30불하고 그때 30불은 엄청나게 크겠죠? 30불을 지어주면서 언더우드야, 내가 30불 줄 테니까 매주 1불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라. 30불이니까는 30주 동안은 헌금할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언더우드가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언더우드가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더우드한테 언더우드야, 너 왜 헌금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 매주 1불씩 하고 나면 남아있는 돈으로 저 분명 과자 사 먹을 것 같아요. 빵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30불 다 헌금 바쳤습니다. 감동! 이 감동! 그때 선생님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언더우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야, 이런 아이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두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공부하고 그래서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서 한국 선교사로 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 용사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바치더라고요. 이제 우리 대원교회도 이러한 새 용사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대원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 이 새 용사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물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근데 이제 그 주세요 앞에 우리 한 글자만, 한 단어만 그냥 더 붙여서 주세요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써.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돈을 써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건강을 써 주세요. 하나님 재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재능을 써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직장을 써 주세요. 여러분 쉽죠? 이제 주세요 앞에 써만 붙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써주세요. 하나님 내 물질 써주세요. 하나님 내 재능 써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써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감동시킨 새 용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응의 새 용사들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저 많이 안 바랄게요. 새 용사만, 새 용사만 선착순 받겠습니다. 새 용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